네, 우리 진선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우리 현명님, 은희님 어서 오시고요. 99시님, 부산갈매기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서울도 오늘 새벽에는 비가 왔다가 지금은 잔뜩 흐려 있습니다. 윤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이정덕씨님, 아, 장마비가 내린다. 예, 이번에 피해가 없어야 될 건데. 또, 그래도 또 장마가, 여름에는 또 장마가 와야 제맛이죠? 비 내리는 부산 앞바다 참 궁금합니다. 참 멋질 것 같은데, 부산이 지금 아시아의 여행에 6위로 올라섰나요? 1위가 오사카, 2위가 도쿄, 서울이 3등이죠? 싱가포르 3등, 서울 4등. 그래서 부산이 6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참 부산이 제가 봐도 유튜브 보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네. JS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크님, 덴터피아님, 콜로라도님, 스티브님, 단재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그럼 8시 35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참 우리 나라가 참 멋진 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이 멋진 나라를 어제 유교회였는데요. 멋진 나라를 꼭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6월 26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펀더 매니저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 뭔가 시장이 그동안에 쭉 달려왔는데요. 뭔가 조금 이제는 좀 땀을 닦는 느낌, 숨 고르기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9월 초부터 쭉 달려와 거의 한달반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는 조금 땀을 좀 닦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흐름입니다. 미국 증시가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번에 좀 땀을 닦아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또땀 닦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파월 페드 의장이 지금 실업률을 역대급으로 낮다.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 경제 참여율은 아주 높다. 노동 시장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인플레 물가 상승률 2%는 참 요원하다. 그래서 우리 페드 위원들은 한 2회 정도 금리 인상을 다들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1회라고 생각했는데 파월 의장이 2회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빌미로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막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좀 쉬는 모습 우리가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양봉과 음봉이 교차하면 뭐좀 뭔가 변곡점이다 그러시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맞을 것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약했고요. 엔비디아도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숨 고르는 일본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본 증시도 네, 지난 음봉이 크게 났죠. 제가 늘 말씀드리 이런 쭉 오르다가 이런 큰 음봉이 나면 일단 한번 팔아본다. 물론 이랬다가도 다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본 증시는 지금 음봉은 조금 부담스럽죠. 그쪽에서 일본의 엔화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일인데 그만큼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엔화가 상승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데, 일본하고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 5월 중순부터 중국 중화권 증시는 뭐, 참담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고까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이 5월에 수출이 7.5% 줄었다. 우리가 기업들을 볼때 매출이 줄어들면 그 기업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여기 벽돌
빼가지고 저기 맞고 막 그동안 그렇게 해오다가 매출이 증가할 때는 상관없는데 매출이 이제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뽀록이 나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은 자원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자원도 수입해야 되고 식량도 수입해야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렇게 수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참 답이 없죠.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가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많이 줬습니다. 중국의 헝다라든지 중국의 부동산 재벌들이 다 사실상 디폴트 상황인데 우리 자유진영 같은 벌써 디폴트 났겠죠. 근데 그 사회주의고 관료주의다 보니까 안 내고 있을 뿐인데요. 그게 이제 중국 경제라는 게 부동산 거품으로 만들어진 경제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것도 실망이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18일 날 이게 쇼핑데이죠. 6월 18일 날 샤오미 핸드폰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요. 다 판매가 시원찮았다 해서 샤오미가 한10% 빠졌는데요. 그럼 핸드폰도 안 팔리고 뭐 그렇죠. 주머니에 돈이 없 중국이 GDP 만불 아닙니까? 1인발 만불 수준인데, 지금 중국도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65세 이상이 우리가 15% 이상이면 이게 고령 사회다 하는데, 중국은 이미 돈도 별로 없는데, 형편도 별로 없는데, 이미 고령 사회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참, 저도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합리적으로 가도 시원찮은 반에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갔죠. 국진민퇴. 이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은 끝났다. 국영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네, 덩샤오핑이 그 국영기업의 문제 때문에 민진국퇴를 했는데 완전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힘들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엔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원화 환율도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락기에는 외국인들이 네, 환차익 그다음에 그동안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경향이 등장한 데다가 일단 일본 엔화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원화도 좀 환율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순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4월 7일부터 우리 시장에 좀 의미 있는 순매수를 시작했는데 4월 한 달간 한 3조, 5월에는 4조 이상 순매수했는데 이건 역대 5월 중에 최대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1년 내 8월, 그 다음에 6월, 5월 이런 순서대로 주식시장이 나쁩니다. 8월이 제일 낙폭이 큽니다.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가요? 그 다음 6월, 5월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들이 또 순매도 경향도 보입니다. 아니면 자금 순유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지금 6월입니다만 5월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이번 5월은 강세였죠. 지금 우리가 6월 들어갔고 이제 8월도 맞아야 되는데요. 여름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찬바람이 불어야 주식시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다 6월 2일까지 사다가 이후부터는 지금 좀 혼조 정도 보이다가요. 그동안에 산게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외국인이 산게 유가증권시장에서 한 7조 6천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엔화 환율도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환율 상승은 뭐라고 할게요. 부정적으로 볼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19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금 유가증권시장 지난주 내내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시장에는 목요일 하루 빼고는 다 순매도를 했다. 그렇군요. 유가증권시장 1조 1000억대, 코스닥에 4200억대 순매도를 했다. 네, 이런 순매도가
그동안에 우리 환율의 하락에 따른 좀 단기적으로 좀 손에 이익을 손에 쥐어보자 하는 추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일본 엔화 환율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아시아 환율이 연관성이 좀큰 상황이라서 근데 외국인들이 통상 이렇게 이게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거라면 통상 그동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는데 이제 엔화 환율에 달려있는데 엔화 환율도 여기서 계속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도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순매도 압력이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외국인이 이런데, 그런데 우리 시장이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에 보면요.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수요일 하루가 좀 빠져서 그렇지. 네, 나머지는 외국인이 코스닥에 4천억 이상 순매도했는데도 짱짱했어요. 그 이유는 연기금들이 다시 수요일부터 야무지게 매수하기 시작했다. 요게 지금 포인트고요. 투신도 괜찮네요. 전반의 흐름이. 투신도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코스닥을 순매수했고, 사모펀드는 그동안 주구장창 팔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좀 관망으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뭐, 금요일 야무지게 팔고 있어도 나름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지금 코스피는 조금 맛이 갔습니다. 보면 코스피는요. 금요일 원봉이 상당히 아프죠. 21선도 깨지고, 금요일 원봉은, 야,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인데 코스피는 좀 힘이 없죠.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21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네, 요거는 연기금하고 연기금의 주요 매수와 투신 매수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다 오네요. 이번 주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연기금 투신 이 사이의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겠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연기금도 다시 뜸해지면 코스닥은 아래로 고개를 숙일 거고 외국인이 다시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연기금 투신을 사준다면 나름 또 움직일 수 있는 장세가 되겠다. 이들의 수급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지금까지 볼때 기관이 개별 종목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이 많이 더 컸거든요.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외국인이 팔더라도 그 종목을 기관이 사면 오히려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입맛을 봐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야무지게 사고 있어서 연기금 투신이 뭐 사나 한번 금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흐름을 보면요. 이오테크닉스 그레라인 많지 않, 솔브레인 그레라인 많지 않죠. 솔브레인이 지난주에 대만의 TSMC에 뭐 물량을 공급하네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요. 네, 그냥 뭐 일시적, 그냥 카드라 방송 수준으로 생각하십시오. 워닝 머터리얼즈, 그다음에 LNF, 레인보우 포스코 DX. 야, 연기금하고 투신이 순매수했는데 그중에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죠. 그다음에 워닝 머터리얼즈. 참 이런 종목은 그동안에 반도체 소재 중에 이것도 가스 만들어요. 가스입니다. 가스. 반도체 제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가스더라니. 요즘 아마 TMC라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워닝 머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TMC하고 워닝 머터리얼즈는 차원이 좀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워닝 머터리얼즈도 반도체 소재 중에는 좀 변방에 있는 종목들. LNF는 우리가 좀 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좀 알려졌지만 이것도 막 그렇게 시장의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포스코 DX도 그리고 포스코 ICT가 이름 바꾼 거죠. 이것도 참 정체성이 모호한 회사입니다만. 그래서 공통 순매수 종목 보니까 그렇게 영향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종목도 아니고, 참 연기금과 투신 사기에는 조금 함량 미달인 듯한 이 함량 미달이라는 게뭐 기업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장이 주는 무게감,
등을 보면, 야, 이런 것도 연기금 투신이 사나 싶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별 종목 위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겹치지는, 어쨌거나 보면, 상위 제가 20종목 봤는데, 겨우 6종목 겹쳤거든요. 그리고 겹치는 종목도 좀그 시기 한 수준이라서,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하고는 지금 입맛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함께 공통 순매수는 아니지만, 각자 순매수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매수 규모가 좀 있어서 볼 만한 게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는 지금 블루 아카이브라고요. 중국의 서비스 직전에 지금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자가 300만이다. 그래서 중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블루 아카이브는 굉장히 좀 여성적인 게임인데, 글쎄요. 어쨌거나 이런 얘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가 오늘 뭐 증권사에 좋은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실적이 아주 좋아질 거다. 게임즈 중에는 가장 매력이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고요. 컴투스는 지금 이제 배당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WCP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은 계속 이 분리막에 관해서 지금 IRA에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WCP. 좋다. 이런 게 요즘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TMC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대한 특수가스인데요. 이 회사는 좀 레벨이 다른 특수가스였잖아요. 좀 조만간 제가 리포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QNC도 지금은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서 지난주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ISC 기가비스 뜬금없이 금요일날 상한가 갔네요. 이 기가비스는 최근에 제가 리포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을 사는 종목 보면 나름 좀 최근에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 그래서 연기금이 좀 예전하고는 좀 동향이 다르죠. 예전에는 좀 시장의 단기적 흐름보다는 그냥 소위 말해서 코스닥의 우량주 위주로 무던하게 사는 경향이라면 지금은 좀 시장이 굉장히 재료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 WCP, TMC, 기가비스 이건 상장한 지 비교적 얼마 안 되는 신규 상장 종목도 좀 공략하는 경향이 있고요. 투신은 어떠냐? 투신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로 볼 때는 이 종목들은 아마 투신도 매저닝 펀드들이 공매도를 치거든요. 그 환매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해요. 첨보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으나 하반기부터 좋아질 게 명확한, 왜냐,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지금 5월부터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한 7, 8월부터 영향이 끼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 첨보는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중국으로 수출 양도 절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실적출원 부각되지 않겠나 싶고요. 반도체 장비는 테크윙 있는 것도 참 뜬금없죠. 오래간만에 테크윙이 눈에 띄는데 지난주에 강세였습니다만. 그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리노공업 이제 그동안에 좀 시행착오라 할까요? 산통은 끝났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하는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두산 테스나 바이오 지노미터리 지난주 금요일에 확 튀어 올랐는데 지노미터리도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관심을 높여야 된다. 바이오 중의 주 중에서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둬야 하는 몇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것도 시장의 흐름을 나타나는 게요. 자, 한번 보시면 지노미터리가 지금 시장의 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난다. 속상해하실 필요 없으면 장이 그래요. 장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장의 시장의 질은 매우 낮다. 지난미트리도 보시지만 그전에까지 쭉 아무 흔적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금열 뒤솟아 올라서 이날 16%가 올랐죠.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 뜬금없이 퍽 튀어 올랐다고요. 또 고점에 잡으면 좀 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시장이, 여러분들,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 이런 것도 최근에 좀 올랐지 않습니까? 한번 푹 튀어 오르더니
푹 튀어오르더니 글쎄 빠져버리고요. 잡으면 울린다. 올라가는데 뭐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쭉쭉 생겨버리니까 이런 예전에는 그런 흐름이요. 대형주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씩 쿵도 생겼다가 금방 물려버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질이 나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참 수익 내기 힘들다. 네. 뭐 어떻게 주식이란 게 우리가 올라갈 조짐도 보이고 시동을 걸어야 아이 조짐이 보인다 해서 우리가 사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하루에 불쑥불쑥 오르면 우리가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안 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볼때 수익이 안 나는 장이고 자칫하면 오른 종목 급없이 따라갔다가는요 물리기 쉽사인 장입니다. 그다음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을 샀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도 보이고 소부장도 보이지만 이걸 이들을 샀다기보다는 2차 전지나 효동님 우리 소리가 안 나십니까? 소리 잘 나시죠? 지금 여러분 소리 안 나는 걸 제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니죠? 소리 나는데 여러분 소리 나시는데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양상이다. 2차 전지나, 잘 들리시죠? 그래서 2차 전지나 소부장들이지만, 막 이들을 찾다 하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타난 거. 전체적으로는 딱히 업종 테마 구별 없이 각계 약진이다. 각계 약진인데, 각계 약진의 양상이 굉장히, 네, 꼴밉다. 그래서 수익이 참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원익QNC도 보십시오. 이렇게 금요일날 딱 그냥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요. 윗꼬리가 생기면서 금요일에 윗꼬리 생긴 종목들이 많은데요. 딱 잘못하면 고점에 몰리기 딱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흐름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지금은 지금 오늘도 외국인과 연기금 중심으로 살펴야 되는데 연기금과 투신까지도 살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뭐 팽팽한 분위기입니다. 한 5.5 대 4.5 정도로 팽팽한 분위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장에 그렇게 질이 좋고 좋다. 우리가 수익 내기가 만만하다. 이런 장이 아니라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섣불리 오른 종목 따라 사면 금방 물리기 쉽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금요일 날좀 빠졌습니다만 당분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증시도 지금 코스닥은 아직은 뭐 괜찮아 보이지만 역시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서 시장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이제 종목 공략을 하실 때는요, 철저히 개별 위 종목 위주로 단타, 초단타 위주로만 가볍게 한다. 지금은 중장기를 보고 느긋하게 종목을 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음에 큰 손님 수출이 돌아섰다. 저는요. 이 모든 업종을 다 보고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정책 이반자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데 경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 박사, 경제에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주식에 박사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한 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 이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네 그게 대해서 과거의 지식 가지고 예측해봐야 안 필요 없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지식을 섭렵하면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5월부터 뭔가 지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중국이 해외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비중이 줄어든다 이런 거 보셨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인 건 없어요.
중국이 해외로 수출이 줄어 쪼그라들면서 나타난 일이거든요. 근데 5월부터는 중국이 해외로 수출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 요인이랄까? 변화들이 거의 이제 일단락되는 느낌? 더 이상 중국이 해외 수출이 쪼그라든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요인이 거의 미미해진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래서 6월부터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이 수출 감소, 중국의 수출 감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해질 정도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서도 나타난 거죠. 환율이 최근에 급락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선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동차도 전 세계 지금 잘 팔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선, 뭐 지금 반도체가 좀 위축됐습니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컨텐츠들 지금 뭐 워낙 잘들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포트폴리오가 좋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은 뭐 각종 지표들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